내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. 전보기가 두려운 거야. 조상들이 신당에는 못 들어오시거든요. 근데 밖에 조상들이 우르르르르 몰려 있어. 근데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담배를 피면서 여기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역사 이래 이렇게 전보기가 두려운 게 처음이다 이랬어요. 왜요? 이러시는 거야. 아니 저 엄마가 굿을 한거 같은데 굿이 잘못됐다.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. 제가 이랬어요.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들어와서 제가 이제 계속 여쭤봤잖아요.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. 근데 그게 다 맞았잖아. 왜냐?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. 굿을 하시긴 하셨잖아요. 근데 그 축원문에 돈은 어머니가 냈지만, 다른 생년월일이, 그러니까 생일, 그러니까 생일이 따르게 들어간 것 같아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중이 떠중이가 돼버린 거라.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듣고, 내 조상들이 오시고, 내 신명이 오셨을 텐데, 축원은 이상하게도 다른 난시에 태어나신 분을 하다 보니, 이게 뭐지? 조상들도. 어? 내 자손 이름 부르고, 분명히 내 자손이 왔기 때문에 나도 내 자손 뒤를 따라온 건데,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었네? 우리를 찾는 게 아닌가? 그러다 보니, 이 조상들이 그냥 구천을 떠돈 형국이에요. 왜냐면 나는 이제 와가지고, 마른 옷, 젖은 옷, 아니, 젖은 옷,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, 난 이제 배불러서 힘을 내서 이제 극락세로 올라가야 되는데, 그게 안된 거라. 그러니까 이거 70에서 축원하시는 분이 있죠.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그 축원문을 한 거를 나중에 다 굿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 생일이 아닌데요?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. 괜찮은 게 어디 있어? 몇 날, 몇 시에 태어난 누구 자손이 이렇게 공덕을 드립니다 하면서 올리는 거고, 그래서 그 축원문에는 굿을 행하는 날짜와 생년월, 제가 점을 볼때 생년월일을 안 받아요. 근데 굿을 할 때는 생년월일을 넣어요. 당연한 거거든, 그건. 왜? 어느 날,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. 신한테 고하고, 이집 조상들, 이날 태어난 이 자손이 조상 대접을 하니 복 주세요 하면서 축원덕담을 올리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그게 뒤집어진 거라 그래요? 그렇다 보니 이 조상들이 불러서 어머니 따라서 오기는 했는데, 쉽게 말해, 결혼식장을 갔는데, 이름만 똑같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야. 멘붕 오겠죠? 사람,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. 왜?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, 그 귀신이 조상이기 때문에. 근데 또 웃긴 게 신들도 똑같아요. 그 조상들이 공덕을 쌓아서 신이 되시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 판은 벌어져서 어수선한 그 상태에서, 결혼식장 가면 어수선하잖아요. 여기 앉으세요, 저기 앉으세요. 신랑층 여기입니다, 신부층 여기입니다. 아, 사진 찍을 때 사진 기사가 다 해주고, 할때 스드메 해주시는 분들이 신부를 다 해주시는 거고,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진행 요원들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세요. 식권은 여기입니다. 축의금 여기서 받습니다. 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. 하나도 안된 거야. 모아만 놓은 거야. 그렇다 보니 이게 굿이 뒤집어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굿을 정말 천국 같은 돈을 들여서 하셨을 건데, 덕을 못본 거예요. 난 덕을 봤단 그럼, 소리가 안 나와요. 그렇다 보니 그걸 해놓고 나서 집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, 이상이 이 집이 줄초상이 될 집안도 아니에요. 근데 또 웃긴 게, 야, 집에 이 씨가 누구예요? 이씨요? 응. 어머니 할머니들 중에 이 씨가 있다고 그러거든. 우리 할머니가 성이 뭔지를 모르겠네.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내가 이 씨래 이 할머니 하는 말이. 내가 이 씨인데 내가 저기 뭐 하신지 허신지도 있어. 뭐 누구 손을 잡고 왔는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냥 나 여기 계속 앉아 있어 이 형국이에요. 나 빨리 보내줘 보내줘 이 조상들 빨리 정리해줘 정리해줘 지금 이러고 계셔.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쓸수 있어 이러시거든요. 7년 8년 줄초상도 들었었네.
이 상문의 기운이 따라 들어서 그렇게 났던 형국인데 이 기운들도 조상들이 다 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신들이 다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세요.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엔 어머니가 잘 살지 모르겠어.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. 내 속내는. 아니 힘들죠. 너무 힘들어요.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니야. 너무 힘들어요.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. 돈이 들어오는 와. 근데 나가기 바빠. 천이 들어와요. 나가는 게 1500이야. 근데 남들 눈에는 그 들어오는 천만 원만 보이는 거라. 그 다음에 오이집은 되게 잘 사네. 근데 왜 그러고 살아? 어머니 정말 미안한데요. 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발 굿 좀 다시 한 번만 하세요. 물론 어머니도 그 이후에 이 신뢰라는 게 사라졌을 수는 있어. 근데 어머니 어쩔 수 없어요. 수술 잘못해서 재수술할 때 정말 명의를 찾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굿도 할 줄 아는 무당을 좀 찾으세요. 제가 굿을 몇번 했는데 해갖고 제가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이 고락을 어머니 잘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. 왜냐 그 문제를 찍어냈으니까.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찍어냈으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무조건 막 허무맹랑하게 너 굿하면 잘돼 이런 무당을 믿으면 안 돼. 너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자 그게 굿이라는 절차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지. 의사들도 그렇잖아요. 내가 감기 기운 때문에 갔어. 근데 갑자기 아 코에 콧물이 많네요. 우리 콧재 수술해요. 그러면 수술할 거야? 아니죠. 근데 이상하게 무당들이 그 말은 믿어. 너 힘들지 굿하면 돼. 이해할게요. 왜 이런 데만 오면 마음들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어. 더 날카롭게 해야 되거든요. 천금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근데 어머니 이거는 정말 조상 구슬을 해서 조상들 해엄만 잘 시켜도 어머니 충분히 펴요. 왜냐? 이 조상들이 선한 조상이 있고 악한 조상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. 이거를 판가름을 해서 힘 없는 분들은 올려보내야 되고 힘든 분들이 택배회사 직원이 돼야 돼. 그래야지 신들이 내려주시는 복을 옮겨주시니까. 이상하게 어머니는 지금 그 말밖에 안 나와, 내가. 그거를 거쳐내야 어머니가 그 다음에 운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. 원래 어머니도 사람 상대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 분이거든요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거를 하면서 그 굿한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. 실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먼저 이거를 해결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겹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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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말해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근데 정말 암세포 나이도 제거를 못한 거야. 아니 팔자가 나쁘진 않다고 그러는데 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고 살 저기가 아니라고 아니에요. 그러는데 돈은 많이 만진다고 그러는데 물론 돈이 또 그만큼 나간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오는 거 없이 더 나가는 게더 문제인 거죠.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그냥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. 너무 좋을 것 같아. 잠시만.